1번 갑은 증여의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이 진의안이 의사 표시하는 조문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1번 갑에게는 증여의 진정한 의사가 없으므로 위 계약은 을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X. 진의안 의사 표시는 원칙이 유효하죠. 2번 조심하시는데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에는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예요. 자, 왜냐하면 진의안 의사 표시가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따라서 모른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아니라 무효이기 때문에 2번도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이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증여가 없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 알았으면 무효고요. 4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죠. 알 수 있었으면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증여계약은 유효함으로 X입니다. 5번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위부동산을 전매한 경우 진의안의 의사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겐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자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거든요. 따라서 갑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맞는 지문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조문 가지고 만든 지문인 거죠. 이번은 진의안이 의사표시 관한 판례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판례 입장과 부합하지 않은 것, 틀린 걸 찾는데 일단 1번과 그 다음에 4번은 같은 취지죠. 진의안이 의사표 진일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기 때문에 1번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입니다. 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 표시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진의한 의사 표시가 아니란 뜻이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비록 표유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었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1번과 4번은 같은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조심하시는데 2번 보시면 물을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사태 수습을 위하여 이사장 앞으로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는 말은 사직할 마음이 없이 사직서를 낸 거니까 이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요. 원칙이 유효하죠. 따라서 이사회에서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공법상 행위고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107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3번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의 내용 사직 의사 표시를 하여 의원 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면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나 민법 107조가 준용된다. X고 답은 3번이죠. 참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5번인데 오늘 하겠지만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든지 안 됐는지는 대리만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려하지 않고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대리권 남용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거든요. 따라서 5번 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 이게 뭐죠? 대리권 남용이고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니까 본인은 아무런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가 난 전형적인 사례죠.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을가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었다.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의된 것을 기할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1번 제3자가 가장 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했어요. 제3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되죠? 선의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알았다면 악이라면 보호되지 않으니까 가장 매매를 한 당사자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러면 제3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는 거니까 선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후에 가장 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 X입니다. 채권자는 갑을 대의해서 제3자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4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는 가장 매매이므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죠. 제3자는 선이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5번 제3자가 선인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차단효가 생기죠. 따라서 제3자가 선이어서 확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전득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져요. 4번 민법은 다음은 민법 제108조 2항의 제3자에 관한 판례 태도를 적은 것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없음입니다.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한 종합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기억은 개념인데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제3자거든요.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1번인데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의하여 가장 가등기를 취득한 자는 가장 매매 후에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제3자가 되는데 미음번 보시면 갑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담보죄로 부동산의 을 앞으로 가등기를 격려하기로 약정한 다음 갑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병에게 가장 양도를 한 후 을 앞으로 가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3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가장 양도 전에 이미 가등기를 격려하기로 뭘 했죠? 약정을 했었죠. 따라서 이 사람은 새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리을과 미음은 비교해서 기억해 두셔야죠. 답은 1번입니다. 5번입니다. 갑은 매매 대상 토지 중 20에서 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을 소유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 현출되어 키가 되는 단어가 현출되어라는 말은 내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게 뭐냐면 동계차고거든요. 동계차고가 취소가 되려면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돼야 되는데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표시되어 을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것이 밝혀졌다. 이 경우에 법률관계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그럼 이거는 토지를 매수하게 된 뭐의 차고냐면 동계차고이기 때문에 1번 동계차고가 주로 문제된다.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답이 몇 번이죠? 5번이구나. 매매 대상 토지 중 20에서 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이 약 30%에 해당하는 191평의 도로에 편입됐다면 명백히 뭐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니까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동기가 계약 체결 과정에 현출됐잖아요. 따라서 이 사안에서 매수인의 동기는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걸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 해수당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위 사안에서 매수인 갑이 당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편입 부분에 관하여 중개인들의 말을 믿고 착오에 빠졌어요. 자, 누군가를 믿어서 확인 안 했다면, 착오를 일으켰다면 그것은 중과실이 아니라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위 착오는 갑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맞는 짐이 되는 거죠. 5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배우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을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X죠. 표시만 되면 되고요. 뭐까지는 필요가 없죠.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7번이죠. 갑은 을에게 을 소유 소유지가 곧 개발제한구역 지정될 것이라고 기망하여 을로부터 그 소유지 시가 1억 원을 대금 5천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으나 매도인 을은 곧 갑의 기망사실 알고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갑은 을의 취소가 있은 후에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직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하로 그 토지를 병에게 대금 1억 5천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갑자기 빠졌네요. 갑을병 간의 법률 관계가 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뭐 사기에 관한 전형적인 뭐 사례 문제입니다. 1번. 병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취소된 후에 비로소 갑으로부터 위토지를 매수했지만 위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옵니다. 왜냐하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죠. 2번 갑병 간의 매매 계약 시 병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다거나 그 매매 계약에 취소되었던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선이니까 병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선의 제3자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병이 선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병에게 갑을 간의 매매 계약 취소를 주장하여 토지 소유권에 반환받을 수가 없다. 맞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4번 만약 병이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권리 자체를 취득하지 못했죠.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권리 자체는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갑에게 이미 중도금을 지급을 상대로 하면 병원 선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X가 됩니다. 답은 4번이죠. 그런 이 문제는 취소 후에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선의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5번 병이 악인 경우 을은 물권적 박해 제거 청구권 행사하여 병에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악이면 병이 보호되지 않으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죠. 7번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 후 법원에서 성년 후유 예지 선고를 받았는데 까지 일단 끊어보면 자 표유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갑이 성년 후견개지 선고를 받은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시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예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란 말은 뭐죠? 수령 무능력자죠. 따라서 을이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지만 법정대리인이 안 때는 도달이 되므로 맞는 것은 3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대리인 병이 도달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진도 대리로 들어갑니다. 대리. 처음에 우리가 정리할 것은 뭐죠? 대리의 개념이죠. 대리인이란 뭐 하는 사람이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죠. 따라서 대리는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 행위 한에서만 대리가 허용됩니다. 다만 법률 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죠. 가족법상 행위죠.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대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률 행위에는 모두 대리가 인정된다. X. 법률 행위 한에서 허용되지만 가족법상 법률 행위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나머지 좀 보시기 바라고. 2번. 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뒤에 나올 내용이 좀 앞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표현대리죠. 요 2번 문제는 일단 답만 볼게요. 답은 4번인데 자세한 것은 표현대리에서 봐야 되는데 자 이건 뭐냐면 대리권 수여에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되려면 꼭 대리인이란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만 하더라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로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 타인이 자신의 판매점 또는 총판매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면 대리권 수요의 표시로 보기 때문에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답은 뭐죠? 3번이죠. 자, 왜 그러냐면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 행위를 하는 것도 다 대리인이기 때문에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지죠?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 의사 표시를 하게 된 상대방은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요.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넘겨보신 3번 문제죠. 일단 대리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 민법 117조가 특별 규정을 넣어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행위 능력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것과 구별할 것이 뭐냐면 본인이 의사를 결정했고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자라고 하거든요. 물론 사자는 스스로 의사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자 의사능력 필요 없고요. 또 사자는 스스로가 법률행위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자는 물론 행위능력도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야지만 뭐가 됩니까? 대리인이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3번. 대리인과 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사자 의사는 효과 의사를 사자가 결정하지만 X 누가요? 본인이 결정하죠. 대리인의 경우 본인이 효과 의사를 결정한다. X 누가요? 대리인이 결정하죠. 2번 사자의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필요하지만 X. 대리인의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뒷부분은 맞죠. 그렇지만 사자는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2번은 X죠. 3번.
절대로 본인의 의사결정을 유하는 행위 뭐가 있을까요? 가족법상 행위죠. 뭐 혼인약혼인데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나 사자는 허용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 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느냐면 혼인할지 약혼할지 의사결정 오로지 누구만 결정하는 거죠? 본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자는 사자가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사자는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의사 흠결에 관하여 사자 경우에는 사자 의사와 표시를 비교하지만 X입니다.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한다. X죠. 사자와 대리인이 뒤바뀌어 있고요. 5번 의사 표시 하지에 관하여 사자의 경우는 사자를 표준을 결정하지만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X죠. 근데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조심할 것은 밑에 박스를 암기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거는 결국은 누가 의사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고 지문은 뭐죠? 따져보시고 이해하시면 충분한 부분입니다. 우측에 4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건데 답은 4번만 볼게요. 4번인데 답만 볼게요. 대리인이 불법 행위를 대리한 경우 본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진다. X입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이 되고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 말은 대리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X가 되고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5번입니다. 숙권행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숙권행위는 단독 행위고요. 2번 숙권행위를 계약으로 본다면 답은 아닌데 이런 가정적인 거는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3번 숙권행위는 물론 불요식행위고요. 4번 숙권행위는 그 원인이 되는 계약관계의 별개의 독자적인 법률행위나 그 원인의 법률관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X. 우리 판례 뭘 취하죠? 무인서를 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공부했었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하고요. 도박비, 도박 채무 5천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서 자신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대리권을 주는 숙권 행위를 했을 때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라 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주죠? 숙권행위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숙권행위 여전히 뭐예요? 유효하고 을은 적법한 대리인인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번 숙권행위는 그 원인이 되는 계약관계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법률행위나까지 맞죠? 그 원인된 법률 관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 그에 영향을 받는다. X.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인서를 취하고 있죠. 5번. 백지 위임장. 유효한 숙권행위이기 때문에요. 최종 소지자가 대리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6번부터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결국은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초로서 가져가는 거고요. 중요한 것도 여기서부터인데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매도에 관한 숙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까지는 해줄 수 있다. 그렇지만 일부든 전부든 대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고 이미 대리는 별도의 숙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하실 것은 뭐냐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죠. 118조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보존행위 할 수가 있고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뭘 못하는 거냐면 처분행위 못하는 거고요.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도 계량행위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임대,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결국 수권행위 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데 수권행위 해석은 의사표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당연한 얘기죠. 2번 토지 매각의 대리권 수요. 그러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한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까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포함한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일지라도 약정된 대금의 지급 기회를 연기해 줄 권한까지 갖는다고 볼 수 없다. X죠. 뭐 해 줄 수 있죠? 연기까지는 가능하죠. 답은 3번이네요. 4번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준 행위는 그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인감 증명 만을 교부하여 부동산 매매 알선을 부탁한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알선을 부탁한 거죠. 중개를 부탁한 거죠. 처분을 부여한 것은 아니고요. 5번 대여금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할 권한은 없다도 맞죠. 일부든 전부든 뭐 할 수 없죠. 면제해 줄 수가 없죠. 7번입니다.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인데 답만 보면 되겠죠. 1번 대여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는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권한이 있다. X가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1번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X죠. 뭐가 빠져야 돼요? 보존행위가 빠져야죠. 그죠? 다시 말하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만 그렇고요. 보존행위는 성질이 변해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1번 X고 1번이 답입니다. 완전히 뭐죠? 말장난이죠. 그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3번 보시면 물건의 임대 가능합니다. 그죠? 부동산의 임대도 가능하고 금전의 이자부 대여는 이용행위로서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문제가 좀 마음에 들진 않네요. 넘기셔가지고 9번입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번은 1번, 2번, 3번 다 뭐죠? 보존행위입니다. 할 수 있고 4번 무이자 금전 소비 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것은 계량행위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5번 보시면 은행 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이용 행위라 하더라도 명백히 성질이 변하는 거죠. 따라서 허용되지 않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또 정리할 것이 있죠. 자기 계약 쌍방 대리죠. 좀 고심이 필요한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돼요.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면 무권대리가 되는 건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대리에 대해서 쌍방대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라는 거 예외로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들이 있죠. 첫째, 본인으로부터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등기 신청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죠.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예를 들어가지고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고요. 네 번째, 단순한 채무 이행은 가능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 이행 중에서 제외되는 것, 여전히 금지가 되는 게 있는데 첫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는 변제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요. 또 계약의 내용을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요.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 변제도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행위에서 3번이죠. 부동산 이전 등기 신청, 등기 신청은 가능하죠. 나머지 것들은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금지가 되는 거고 2번 안 적어드릴까요? 선택 채무의 이행이죠. 선택 채무의 이행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금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11번입니다. 아, 11번 보기 전에 또 하나 정리할 게 있죠.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인 경우죠.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입니다. 자, 각자 대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대리인이 수인이 여기에다가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수권행위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존재하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공동대리가 되고요. 공동대리인데도 불구하고 위반해서 단독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동대리는 주의하실 거 두 가지인데 첫째,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공동대리에서 공동은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냐면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의사 결정할 일이 없는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동대리 대표인 얘가 친권자다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문제는 요 대리권의 범위하고 요 대리권 제한까지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종합판으로 나오게 됩니다. 11번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X죠. 왜냐하면 채무를 이행받는 것은 자기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본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2번.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가 없죠. 따라서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죠? 수령할 수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대리인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 공동이라는 제한이 있으면 공동대리가 되는 거니까 4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12번입니다. 1항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는 스스로 매수인이 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스스로 매수인이 되는 건 우리가 자기계약이고요. 자기계약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죠. 2번 대리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가 된다. 쌍방 대리도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3번 자기계약 쌍방 대리일지라도 본인의 위임 또는 허락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허용이 되고요. 4번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부동산의 이전 등기 신청 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채무이행과 등기 신청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하죠. 5번입니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의 금지에 위배됐어요. 위배됐으면 원칙적으로 뭐가 되죠? 무권 대리가 되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가 되면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실에 소급해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로서 X죠.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고 본인이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X죠.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추인하면 무권 대리실에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13번입니다. 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본인이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공동하여 대리하여함이 원칙이다. X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그 다음 2번인데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대리 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본인의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를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리입니다.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3번 보시면 대리인의 배임 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니까 본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수권행위 철회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이미 대리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고요. 5번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되면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은 물론 뭐가 되겠죠? 소멸이 되겠죠. 14번입니다. 갑으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주식 투자로 큰 손을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5천만을 차용하여 자신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에 틀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다고 나와 있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유권 대리이긴 하지만
자기에게 썼으니까 본인의 본인이 아니라 뭐죠?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 쓴 것이니까 이건 뭐가 되죠? 대리권 남용인 거죠. 1번 을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을의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갑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X죠.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합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을의 대리행위는 협의의 무권 대리행위 또는 표현 대리인 것은 아니다. 왜요? 대리권 남용은 뭐예요? 무권 대리가 아니라 뭐죠? 유권 대리니까. 그러니까 유권 대리니까 표현 대리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죠? 무권 대리도 아닌 거죠. 4번 갑은 원칙주의 병에 대하여 5천만의 채무를 부담한다. 왜요? 원칙주로 유효하니까요. 5번 병이 을의 배임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갑은 책임이 없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죠. 15번입니다. 갑과 을은 갑소유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무사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임하였어요. 그러면 이 법무사 A는 임의 대리인이고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등기 신청은 자기 계약도 쌍방 대리고 뭐 쌍방 대리도 가능한 경우니까 옳은 것은 5번 원칙적으로 A는 다른 1번부터 할게요. 1번 법무사 A는 갑과 을의 법정 대리인이다. X 임의 대리인이고 2번 A는 대리인이 아니라 갑과 을의 사장 아닙니다. 대리인이죠. 3번 법무사 A의 대리인은 쌍방 대리로 허용되지 않는다. X죠. 허용되고요. 4번 법무사 A가 실제로 등기 신청 행위라 했던 그것은 무권 대리인이다. 아닙니다. 유권 대리죠. 5번이 답이죠. 읽기도 싫네요. 넘겨보시면 16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